반갑습니다. 대정규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볼까 해서요. 오늘은 그 홍보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냐면 유튜브로 공개되는 무료 전화 상담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이제 교육 활동하고 그리고 상담 활동 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은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쭉 올리고 있는데 상담은 자기가 상담하는 이 내용이 공개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또 자기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이 아니라 목소리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어떤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개 상담은 지금까지 제가 못 해왔는데요. 이제 제가 공개 상담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하는 상담이 크게 보자면 대면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이 있는데 대면 상담은 이제 상담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이 대구에 있는 상담실까지 또는 최근에는 이제 화수목에 제가 양평에서도 상담을 하니까 양평에 있는 이제 상담실까지 이제 방문하셔서 이제 상담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이나 또는 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약된 시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드려서 음성으로 전화상으로 이제 음성으로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원하면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줌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다 합해서 어찌됐건 전화 상담 또줌 상담 이런 방법인데 제가 이제 대면 상담을 공개 상담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좀 저희도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우선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 전화 상담. 그러니까 스마트폰 녹음을 뜨거나 또는 이렇게 줌으로 지금 제가 지금 줌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줌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제 얼굴만 나오게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요 영상을 나중에 개인정보,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만 빼고 나머지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상담료를 되게 좀 비싸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전화 상담에 15만 원 받고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이제 대면 상담은 1시간 대면 상담이 30만 원이고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대면 상담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에 가능하더라고요. 요점 중심적으로 아무래도 이야기하게 되고 해서 30분 1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 상담 기관에는 저 말고도 이제 남자 부원장이 있고 여자 부원장이 있는데 두분다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또는 지금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박사 논문만 남겨놓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박사급 인력인데 이분들은 다른 상담센터와 마찬가지로 상담료가 1시간에 10만 원 상담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담센터에서 다른 상담기관하고 비슷하게 그분들은 1시간에 10만 원 상담료를 받고 있는 거고 저만 세게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아주 세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에 30만 원, 또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30분에 15만 원의 상담료를 받고 있는데 이 상담료를 무료로 해주는 대신에 본인의 음성이라든지 또 본인의 상담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는 거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관계없이 본인이 유튜브에 내 목소리와 내 상담 사연이 공개가 돼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유료 상담, 보통의 유료 상담을 접수받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접수를 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재은심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053-616-666, 053-616-666, 1로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 그러니까 유튜브로 공개되는 무료 상담을 신청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처음 해보는 게 돼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올렸을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공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실지 아직 감이 잘안 잡히지만 제가 바라기로는 뭐 담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누구라도 이렇게 이 유튜브 공개 무료 전화 상담을 신청을 해 주시면 이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공개가 되는 이 무료 전화 상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제일 큰 이유는 저희 상담실의 수입하고 관계가 됐죠.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희한테 상담 문의를 해오시고 예약을 해주시는 분들의 이 수가 이전보다는 자꾸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제 이제 유튜브 상에서의 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여전히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구독자가 7,000명을 넘어섰는데 계속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조회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조현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전에는 상단에 제 영상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한참 찾아야 저 밑에 가야 제 영상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유튜브 안에서의 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따라서 유튜브로 뭔가 저도 다른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하던 일을 뭔가 벌려서 새로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구상도 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존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저로서는 좋은 방법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 활동이 크게 봐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이 있는데, 이 상담은 이때까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상담을 제가 찍어서 공개하겠다는 생각을 쉽게 못하고 있었는데, 희망자가 있다면, 신청자가 있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한번 음성 녹음으로 떠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 할 때는 제 얼굴만 나오게 하고, 상담 받으시는 분은 음성만 들리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녹화를 떠서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래서 매주 한 편이든 두 편이든 이 음성으로 하는 이 전화 상담을 매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 상담 내용을 제가 녹음이나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 매주 한편 내지 두 편씩만 올릴 수 있다면, 저로서는 이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되죠. 저로서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 유료 상담 신청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상담실의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다음 이유로 보자면 공익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이제 상담 을 받는 이런 영상이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강의 영상, 그리고 질의응답 영상하고는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생활 장면에서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 상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 상황에 대조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팁을 얻을 수 있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많은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심리 상담을 전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상담자들에게도 이런 상담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공부하는 학생이나 초심 상담자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 수입이 확대되어서 좋고, 그다음 공익적인 차원에서 많은 당사자, 가족,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초심 상담자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좋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담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제 상담료가 워낙 비싸니까 상담을 신청하실 엄두를 못 내시던 분들이 무료 상담이라고 한다면 한번 받아보겠다 하신 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본인의 목소리라든지 본인의 사연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지만, 그러면 그거 공개돼도 좋다. 난 무료로 상담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공익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분한테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만, 저희 상담실 전체로 볼 때에는 그렇게 되면 상담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유료 상담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담실 수입 확대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유튜브에 공개되는 무료 전화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재은 심리 상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53-616-6666, 053-616-6666입니다. 무료 상담이지만 유료로 한 30분에 15만 원씩 내는 유료 상담과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이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용기를 내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을 지니신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심해서 가능하면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 공개하지 않고 이름 공개하지 않고 남들에게 본인의 사연을 공개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 병을 치료받고 아무튼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심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불필요하게 남들에게 본인의 여러 정보가 공개가 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현병 조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치료 시스템, 그리고 그들을 돕는 여러 이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이 시스템이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려고 하면 지금 상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개선되어 나가려고 하면,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한 분이라도 더 사회적으로 자신의 사연을 공개해주고 자기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만이 많은 사람들이 아,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리 선입견으로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네. 아, 저분들은 저런 어려움이 있네. 저분들은 어떠네. 저분들의 어려움이 우리가 지닌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네. 라든지 해서 저분들에게도 뭔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를 마련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그런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한 분이라도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자신의 사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용기를 내셔서 저한테 유튜브에 공개되는 무료 개인 상담, 무료 전화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은심리상담센터 전화번호는 053-616-6666, 053-616-6666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